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창의예고의 통합학교로 전남 동부권에서는 첫 예술중학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았던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다시 방문객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가 도입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시위가 어려워진 주민들은 온라인에서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을 언급하며 철저한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전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고의 기숙사 부족 문제, 그 대안으로 예술중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전라남도 교육청은 창의예술중학교의 내년 개교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지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한국창의예고 제2회 입학식에서 한국창의예술중학교의 2022년 개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첫 예술중학교입니다. 한국창의예술중학교는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와 통합학교로 운영됩니다. 한 교장 선생님 아래 중고등학교의 교육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전공은 음악과 미술과 두 개 학과고요. 학생 수는 학년당 40명, 즉 120명 정원이고요. 학교는 창의예술고등학교 부지에 일부 추가로 지어집니다. 중학교 교실동과 기숙사 한 개동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데 중학교 교실은 고등학교 건물과 통로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연습실이나 실습 공간은 공용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국창의예중 설립을 위해 지난해 교육부의 특성화 학교 지정과 재정 투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 3월 16일부터 있을 제35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면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서 2022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개교 첫 해의 경우 건물 신축 시기에 따라 고등학교 건물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가 위치할 광양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에 해마다 프로그램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중학교에도 해마다 3천만 원 이상씩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백운장학회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권에 첫 예술공립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예술교육의 기회가 열린 가운데 예술중학교 개교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문을 닫은 뒤 정비에 들어간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다시 개장했습니다. 네, 증강현실이 접목된 이른바 실감형 콘텐츠가 새로 도입돼 볼거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초식 공룡의 뼈대가 중앙홀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관 벽면 속 영상은 마치 공룡이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공룡 뼈대 주변엔 공룡알 화석과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실물 크기의 광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솔부엉이와 큰 소적새, 황조롱이. 모두 남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천연 기념물들이 특별관에 전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만 습지에 있는 흙두루미를 여기 목포에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더 기분이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 점이 좋았고, 그리고 평상시 이제 보기 힘든 광물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세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 있던 공룡알 화석은 전시관이 따로 마련됐고 2층 전시관은 새로 개편돼 동식물과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배치됐습니다. 박물관 곳곳엔 실감형 콘텐츠도 적용됐습니다. 1층 로비엔 포토존으로 활용할 증강현실 사진관이, 중앙홀 벽면엔 미디어 파사드가 적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선 전시물과 교감할 수 있는 증강현실 전용 앱도 이용할 수 있어 색다른 체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실감 콘텐츠를 도입해서 새롭게 변질했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상상력과 또 어떤 호기심, 또 어떤 희망을, 꿈을 이루어주는. 그동안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모두 3만 6천여 점. 자연 생태 자료들이 실감형 콘텐츠를 만나면서 입체적인 생태학 습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이해, 지구에 대한 학습,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재산일 거냐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장이 저는 이 자연사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이 협업하고 결국에서 우리 남도의 아름다움이 자연유산을 지난 2004년에 개장한 뒤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한 해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았던 목포 자연사박물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실감형 콘텐츠가 더해져 한층 더 진화된 모습으로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무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시위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군이 이전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UCC 공모전을 열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년 전 들어선 광주 군공항입니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서 군공항 지역은 광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됐습니다. 문제는 전남 지역 후보 지역들의 반발입니다. 특히 최적지로 꼽히는 무안 지역은 2018년부터 반대 운동에 돌입한 상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시위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안군이 반대 운동 일환으로 UCC 공모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제도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이유 있는 외침으로 정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에 돼가지고 저희가 대면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군공항 반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UCC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무안군은 대상과 최우수상 등 16편의 당선작을 반대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은 또 UCC 공모전 외에도 올해 네 가지 릴레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무안 지역 내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145대에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광고를 시작했고 UCC 영상은 물론 반대운동 홍보송 3곡 등을 LED 차량을 이용해 군 전체에 홍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군공항 서포터즈 15명도 선발했으며 이달 중 임명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만화로 된 반대운동 홍보 영상도 제작해 무안지역 곳곳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뭐 예전에 서명운동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견학도 해오고 했지만 올해는 특히 저희가 국민들과 쌍방울 소통을 위해서 SNS 소프트즈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하겠고요. 여기나 터미널, 그다음 오일시장,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 이동 차량을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눈높이에 맞게끔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맞춰 비대면 반대 운동을 시작한 무안군. 이번 활동을 통해 군공항 이전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동현 국회의원이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포스코가 수많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다며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완도군이 2021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완도군은 해마다 4월에 열리는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 개최를 취소하고 안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 월출산 등산로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일 오전 10시 50분쯤 영암군 월출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해당 남성은 심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광양부시장은 8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13개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광양 마린베이 조성 사업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립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주요 도로 개선 사업 등이 주요 건의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 부시장은 현안 사업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관련 부처를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죽산제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죽산제는 1933년 죽파 서화일 선생이 서재로 쓰려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아들인 월파 서민호 선생이 완공해 제실과 서재로 사용한 공간입니다. 건축적으로 기법이 정교하고 또 불교적 요소와 근대기 경관이 표현된 민화풍의 단청은 여러 문화가 혼합된 사례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고시로 고흥에 있는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는 모두 49개로 늘었습니다. 강진군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했던 강진만 생태공원 관찰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겨울부터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 피해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 탐방만 허용했지만 AI 방역 규정이 완화되고 관광객의 건의가 이어져 생태관찰로를 다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와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지속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올해 전기 승용차 99대와 전기 소형 화물차 29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2,4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이고 영암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검은항로 안정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검은도 생활항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관광항로 개설 등 분야별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항로 재정수지 분석과 대안을 살펴보고 경영 상태가 좋은 우량선사 유치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건물의 개량이나 수리,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광양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도해양경찰이 해안가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분뇨 배출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해안가 인근 500m의 양돈농가를 선정해 해남과 장흥, 강진과 완도 등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합동 점검은 분뇨 배출 시설 허가 조건 준수 여부와 분뇨 처리 시설 적정 가동과 처리 실태, 해상 불법 배출 여부와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축사 내 외부 청결 유지와 퇴비 퇴적장 악취 저감 조치 등 일부 행정 지도를 조치했고 분뇨 불법 배출 등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완도 해경은 분뇨 불법 배출 우려 시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